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조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GTQ 포토샵 자격증 중에서 파트 4 기출 유형 따라하기 문제를 한번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따라하기 챕터에 보시게 되면은 4개의 실전 유형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시간 에도 이와 같이 문제 1, 2, 3, 4가 출제가 되고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챕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과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먼저 기본평가 1번, 문제 1번부터 저희가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툴 도구의 활용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아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는 책의 지문을 볼 수 있는데 책에 나타난 조건 그리고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우리가 결과물을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죠. 먼저 새로운 작업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1번 문제는 가로가 폭이 400픽셀, 높이는 500픽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2 해상도의 RGB 컬러와 화이트로 되어 있죠. 이 상태로 OK 단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작업은 바로 가이드 작업입니다. 가이드는 여기에서 저는 수동으로 이와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정확하게 이 눈금자 부분과 딱 맞아떨어지는 스냅 기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눈금 하나하나와 딱 맞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눈금자 형태를 미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저장을 해 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파일 Save As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계신 그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GTQ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제가 따로 저장을 연습 문제를 저장을 해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 보시죠. 자, 여기에서는 먼저 수험번호,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수험번호를 그 자리에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씁니다. 자신의 본명을 쓰시면 되고 문제 번호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저장하시고요. 이제 임시파일 저장을 완료하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스를 가져와서 선택 영역을 만들고 복제 및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 소스를 가져옵니다. 챕터 2 안에 있는 2급-1.jpg 바나나 이미지를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바나나와 여기 옆에 있는 이파리 모양까지 같이 선택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이때는 Quick Selection Tool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유사 색상을 함께 선택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바나나와 꽃을 드래그합니다. 자, 먼저 커다란 부분은 브러쉬를 크게 하여서 바나나 같은 경우 그냥 큼지막하게 드래그하면 바로바로 선택이 되죠. 클릭하셔도 되고요. 바나나의 꼭지 부분도 역시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화분 밑둥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는데 이때 화분 밑둥은 조금 작기 때문에 브러쉬 사이즈를 줄입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크고 또 작게 만드는 단축키는 꺽쇠, 키보드의 꺽쇠키입니다. 왼쪽 꺽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브러쉬가 작아지죠. 자, 이때 이와 같이 작은 부분 중심으로 하여서 클릭하면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빼고자 하는 부분, 빼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즉 선택 영역에서 제외하는 Subtract from Selection을 옵션 바에서 선택한 후 여기에서 이번에는 Magic Wand Tool을 사용하여 클릭 이렇게 Magic Wand Tool을 사용해서 이 안의 부분을 제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되셨다면 이 상태로 선택 영역을 복사하기 위해 Ctrl C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업하던 이미지 가져가 Ctrl V를 누르면 이와 같이
바나나 모양이 붙여 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결과물처럼 만들려면 우리가 방향을 변환해야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프리 트랜스폼을 실행시킨 후 회전을 해서 결과물과 유사한 형태로 맞춰줍니다. 자, 일단 나무 중심으로 해서 이 나무 모양이 이와 같이 평행한 나뭇잎 모양이 될 수 있게 하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약간 가려지도록 바나나가 가려지도록 만듭니다. 자, 조금 더 회전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고 바나나를 안 보이게 나무는 위쪽에서 조금 보이게. 자, 이와 같이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자, 다 맞추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여서 이제 변형을 마치시고요. 이번에는 나뭇잎의 이파리 부분을 복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매직 원드 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복제를 해 볼게요. 여기에서 톨러런스 값은 30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으로 선택 영역 더하기를 선택하시고 상단 나뭇잎 부분은 영역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뭇잎 부분이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안쪽 부분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갈색 부분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동 도구 무브 툴을 누르고 Alt 키를 눌러 복제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결과물처럼 이렇게 옮겨주신 후 Ctrl T를 눌러서 위치를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약간만 작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위아래가 될 수 있게 위치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면 더블 클릭하여 완성하고 디셀렉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선택 툴로 바깥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제가 완성되었고요. 다음으로는 모양 생성 및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양 생성을 위해서 사용자 정의 도구인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 옵션 바에서는 쉐이프 레이어즈를 선택하고 자, 모양은 우리가 나뭇잎 모양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나뭇잎 모양이 있죠? 여러 가지 나뭇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뭇잎 모양 중에서 리프 1이라고 되어 있는 나뭇잎 1입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신 후 스타일은 없음으로 그 다음에 컬러를 선택하여서 컬러 부분에는 자, 숫자 87, 그 다음에 영문 2, 영문으로 2, 그 다음에 숫자로 521. 그래서 녹색을 선택한 다음에 나뭇잎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격자 첫 번째 칸 첫 번째 줄 위치해서 Shift 키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여 나뭇잎을 그려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결과물과 비슷하죠?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메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죠. 레이어 패널로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입체 효과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옵션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사용자 정의 도구 툴을 선택하신 채로 옵션 그대로 하시고요. 모양만 바꿔주겠습니다. 자, 모양은 장식 모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무슨 문양이 나타나 있죠? 도장이 찍힌 것 같은 문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문양을 나타내는 도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ornament2라는 이름을 장식2라는 이름을 선택해 줍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 여기서는 색상은 나중에 바꿔보도록 할게요. 왼쪽 부분에다가 인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하단 첫 번째 칸에다가 위치시켜 이 바나나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색상을 상단 옵션에서 맞춰줄 겁니다. 색상에서 상단에서 스타일은 없으므로 그리고 컬러는 FF3300 붉은색이죠. 컬 스타일은 없음으로 적용.
자, 이와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동 도구로 살짝 왼쪽으로 결과물과 유사하게 만들어 보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이번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적용해 보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스타일, 에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너 섀도우를 통해서 내부 그림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클릭. 자, 안쪽으로 파인 듯한 음각 형태가 나타났죠. 자, OK 단추를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 입력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문자 입력을 하는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세로형 문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형 문자일 때는 버티컬 타입 툴을 통한 수직 문자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문자 도구를 오래 클릭했을 때 호리즌털 타입 툴을 오래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버티컬 타입 툴을 통해 세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GTK 문제에서는 세로로 글자를 입력하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기준선은 두 번째 기준선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상단 옵션바에서 글꼴은 도둠체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도둠. 자, 그 다음에 글자 폰트의 사이즈는 48포인트네요. 48포인트 엔터 치시고요. 커서의 크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컬러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색상입니다. 숫자 00, 영문 cc, 숫자 00. 녹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신선한 과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선한 과일이라고 입력하시고 레이어 2를 클릭하여 글자를 완성시킵니다. 자, 이동이 필요하면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방향키를 키보드 방향키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위치는 첫 번째 줄 가이드라인 안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통해서 클릭하여서 여기에서 이너 섀도우 역시 내부 그림자 효과를 선택합니다. 자, 이너 섀도우 음각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OK를 눌러 주시면 이것이 완성입니다. 자, 이 상태로 임시 파일을 한 번 더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죠. 최종적으로 제출을 할 때는 클리어 가이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뷰 메뉴로 들어가셔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주셔서 모든 가이드가 삭제되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JPG로 저장하죠. 파일, 세이브, as를 통해서 포맷 JPG, 로 설정하신 후 여러분들이 제출용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퀄리티 8로 맞춰서 OK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험 자리에 있는 컴퓨터 부분에서 제출하기라는 단추를 보실 수 있는데 제출하기 단추를 눌러 현재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SD를 저장해야죠.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한 후 하나를 40으로 고치면 가로가 40, 세로가 50이 됩니다. OK를 눌러 확인하신 후 레이어 모두 확인하시고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하면 PSD가 저장되죠. 이 PSD 상태를 역시 제출하기 단추를 눌러 제출해 주시면 1번 문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1번 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작업을 1번 작업을 마치신 후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파일 메뉴에서 전부 닫기 클로즈 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2번 문제를 풀이해보죠. 2번 문제는 기능평가 사진편집 기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 문제는 20점짜리죠. 파일 류를 통해서 1, 2번 문제는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이 보여지죠. 자, 크기 역시 같습니다. 위드는 바로 400픽셀, 높이는 500픽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셔서 역시 똑같이 먼저 처음에는 가이드 작업을 해서 우리가 가이드 눈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도 습관적으로 그 차례를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초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가이드 작업을 완성하고 나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파일, 세이브, 애즈를 통해 먼저 저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수험자 번호. 여러분들이 수험자 번호 받으신 걸로. 다시 이름. 다시 문제 번호니까 2라고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수험자 번호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는 그 수험자 번호를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준비 작업이 끝났네요. 이제 우리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서 파일 열기를 통해서 예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챕터 3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사용될 2급-234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열어도 되고 그때그때 열어도 되겠죠? 여기서는 한꺼번에 234를 모두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바탕이 될 2급-2.jpg를 선택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문제로 들어가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똑같은 부분이므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단축키를 꼭 외워두시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2급-3 꽃모양 파일을 엽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꽃 부분만을 가져올 건데요. 꽃 모양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색상은 유사하죠.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퀵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은 플러스 옵션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브러쉬의 기본 값은 30입니다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0픽셀로 맞추고 화면에서 드래그 해보죠. 살짝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클릭하거나 하셔서 이와 같이 꽃 부분을 쭉 선택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사 색상을 인지하여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 특이한 점이고, 필요 없는 부분이 선택되었을 때는 Subtract from Selection 옵션으로 선택 제거하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신 다음에 선택이 더된 부분을 클릭하여서 없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더하고 빼고를 반복합니다. 자, 이 상태로 선택 영역이 완성되었다면 컨트롤 C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작업 영역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꽃이 가져와졌죠? 자, 이 꽃을 이제 이동합니다. 이동 도구로 결과물에 있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다가 좀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자, 위치는 눈금자를 보고 비슷하게 판단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우측 상단에다가 넣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값으로 바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꽃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자, 그럴 때는 보정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죠.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Hue Saturation을 중간에서 골라주시고 나타나는 Adjustment 패널 Hue Saturation 값에서 하단에서 Colorize를 체크하시고 이 상태에서 휴 값을 색조를 50으로 그 다음에 Saturation 채도를 80으로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노란색이 완성되죠? 자, 이제 Adjustment 작업은 끝났고요. 여기에서 꽃에만 적용하기 위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것입니다. 레이어 2와 Hue Saturation 1 사이를 Alt 눌러 클릭합니다. 그러면 노란 꽃이 완성되죠?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액자 제작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1을 선택해 주세요. 보통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액자를 제작을 하죠.
자, 이 레이어 1을 컨트롤 J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1 카피가 생성이 됩니다. 이 카피 레이어를 가장 위로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액자가 될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터를 적용하는데요. 필터 메뉴로 들어가 아티스틱 예술 효과 안에서 가장 밑에 워터컬러 수채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합니다. 자, 수채화 효과 적용됐고요. 기본 옵션 그대로 OK를 눌러줍니다. 작업 이미지 룰러 눈금자가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상하 좌우 25픽셀 기준으로 가이드를 그려줍니다. 자, 25픽셀입니다. 50픽셀의 절반이 되겠네요. 자, 25픽셀 상하 좌우로 이렇게 각각 그림을 그려서 드래그하여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렉탱귤러 마켓 툴을 사용하여 안쪽 영역을 드래그하여 주시면 이제 액자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액자가 딱딱한 사각형이 아니라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요. 선택 영역을 유지한 채로 둥그스러운 선택 영역으로 변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셀렉트 메뉴, 선택 메뉴에서 모디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수정이죠. 이 중에서 스무스, 부드럽게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스무스를 적용하게 되면 이 딱딱했던 사각형 영역이 부드러운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요. 여기서 크기는 5픽셀로 적용을 하여 OK를 눌러보면 이제 반경이 부드러운 곡선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 안쪽 내용을 지워버리면 바깥쪽 영역만 남은 그런 프레임이 완성이 되죠. 자, 이와 같이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에서는 컨트롤 D를 눌러서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해제됩니다. 자, 이 상태로 선택 영역을 해제한 다음에 이 액자가 담긴 레이어의 카피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트로크를 선을 선택하여 크기는 5픽셀로 두껍게 입혀주시고요. 색상, 컬러 부분에서는 F4개와 02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림자 효과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턴스를 10으로, 사이즈를 5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합성 작업인데요. 컵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펜툴을 이용해서 한번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을 만들 때 상단 옵션에서는 패스를 선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컵 모양을 따라서 일단 패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려볼까요? 곡선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중간점을 Alt 누르고 클릭하여 방향선을 끊고 다음 곡선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Alt 누르고 끊고 다음 곡선으로 이어주시고요. Alt 누르고 끊고 손잡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Alt 누르고 끊고 다음 손잡이로. 자, 약간 굽어진 데가 있죠? 굽어진 부분에서 또다시 이렇게 컵 모양을 따라서 패스를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패스 원하는 모양을 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연습을 평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 손잡이 안쪽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빼기 누르면 돼요. 상단 옵션을 보시면 여기 제외하기가 있습니다. Subtract from Pass Area
요걸 선택하여서 선택 영역에서 제외하듯이 패스도 제외할 수 있어요. 자, 손잡이 안쪽 부분을 선택하고 클릭하여서 이렇게 제거할 부분이죠. 요 안쪽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하여서 안쪽에 들어갈 영역을 이렇게 제외시켜서 패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가 완성되면 패스 패널로 돌아가세요. 보시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방금 그린 컵 모양이 워크패스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패스 패널 하단에 있는 세 번째 아이콘 로드 패스 애저 셀렉션 선택 영역으로 패스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패스가 변경되면서 컵 모양이 선택되죠. 자, 이 상태로는 이제 선택 영역과 똑같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작업 영역에 컨트롤 V를 눌러 가져와 주시고 컵을 컨트롤 T를 눌러 움직이고 줄여야죠. 자, 좌측 하단에 컵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물을 보면서 크기를 Shift 눌러 작게 하고 또 적당하게 배치시킵니다. 세밀한 위치는 위아래 좌우 방향키를 통해서 조절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른쪽 손잡이가 두 번째 눈금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결과물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작업하시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여기에서는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옵션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 합성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자 입력을 하고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자 입력은 이번엔 가로 방향이죠. 호리즌털 타입 툴을 설정하시고 글꼴은 도듬으로 설정하시고 크기는 48포인트로 설정,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F6개로 설정하여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 찻전 위쪽을 클릭해서 한번 글자 입력을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는 가을에 엔터 쳐서 밑으로 내리시고 차 한 잔의 여유라고 입력합니다. 이 상태로 레이어 4를 클릭하고 위치를 맞춰야겠죠? 이동 도구 선택한 후 상하 좌우 방향 키, 키보드를 통해서 세밀하게 한번 위치를 맞춰보세요. 200픽셀의 세로 위치, 가이드 선 그 밑에 지금 글자가 들어있는 것을 결과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에서 300픽셀 이 위치에 글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비슷하게 위치를 맞추었다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여 크기 사이즈가 2픽셀이고요. 컬러는 검정색 06개로 설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글자 왜곡을 해보겠습니다. 호리지털 타입 툴을 선택한 후 상단 옵션 바를 보시면은 워프 텍스트 옵션이 있죠. 크리에이트 워프 텍스트 클릭하여서 워프 텍스트 스타일에서 결과물과 똑같이 만들려면 어떤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될까요? 바로 플래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도가 너무 심하게 기울어졌죠. 자, 여기서 옵션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밴드 옵션을 20%로 변경하면 결과물과 똑같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가이드를 모두 삭제합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누르고 파일 JPG로 저장해 줍니다. JPG 포맷으로 저장한 후 포맷 퀄리티 8 설정하시고 OK. 자, JPG로 저장이 완성됐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40, 50으로 줄여서 OK를 누르신 후 이 상태에서는 세이브 단추를 눌러 PSD로 저장 및 여러분들이 전송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번 시간 저희가 1번, 2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3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